지금 우리 미국에 계시는 조지아주에 계시는 이상현 특파원을 우리 영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좀 시스템을 좀더 변화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상으로 다. 예. 정 기자님 그 밑에 그 보험 광고는 좀 없애주셔야겠다. 그죠? 마치 우리 특파원께서.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 지금 미국 대선 상황 현재 어떤지 좀 전반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박빙이라고 좀다 하죠. 미국 말로는 동전 던지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예. 두 후보가 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고, 예.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를 추세를 보더라도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빙이다. 그것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트렌드와 이제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아, 그런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해리스를 따라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그때 트럼프가 예. 피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네.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해리스를 대타로 내세우면서 예. 분위기가 반전됐었죠. 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해리스가 굉장히 앞서 나갔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동안 앞서 나갔던 것을 지금 몇 달이 한 두세 달이 지나면서 뭐 이제 속된 말로 다 까먹었다고 할까요? 아. 트럼프가 많이 따라왔고 일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 조사도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데, 네. 그런 샤이 트럼프의 그 표를 봤을 때는 막상 투표가 치러지면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세가 해리스로 모아졌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역전과 뭐 이걸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트럼프가 따라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서는. 여러 가지 이 해석이 뭐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전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해리스라는 인물 자체의 인기가 너무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취약점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해리스라는 인물이 네. 그뭐 부통령도 했었고, 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부상한 아,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실체를 알기 좀 어려웠던 인물입니다. 아하. 그래서 계획이 좀 쌓여져 있었고, 사실 예. 뭐 지난번에 대선 경선 2020년에도 나오긴 했지만, 네. 이 해리스가 무엇을, 어떤 정치적 치적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증명이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정치적 치적이 네. 없네. 네.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유세를 다녀보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다음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도층에서 보기에도 네. 믿을 만한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 사실 뭐 이렇게 말한 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부통령으로서. 그러네요. 네, 뭐 그것이 약 장점이 됐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네. 얘기고요. 부통령으로서 좀 존재감이 있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국경 문제를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맡겼습니다. 국경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예. 미립국 문제들. 근데 그걸 전혀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능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미셸이 도와주지 않으면 과연 이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론이 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 신뢰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이런 게 있죠. 예. 두 번째니까 그래도 잘하지 않겠느냐. 아, 두 네. 번째니까. 사람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관측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은 네. 트럼프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뭐 희망 섞인 낙관론들이 있어서 예. 그래도 트럼프를 이겨야겠다는 사람들이 좀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근데, 한인들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대호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증시라는 것 자체는 예. 당장 시장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생활 속으로 느끼기에는 네. 미국 국민들의 경제가 그렇게 나아졌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죠? CNBC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표님? 일단 네. 전체 미국 전국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7개 경합주 네. 스윙스테이트,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어, 펜실베이니아, 예.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네. 7개의 주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한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여기서 누가 우세한 것이냐는데 지금 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 7개 경합주에서요? 네, 조지아주는 정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요. 뭐 3%에서 5%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정말요?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13,000표 차로 이겼죠. 예, 거의 아, 0.1%, 0.3% 차로 네. 이겼는데 지금 트럼프가 앞서 있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뒤져 있어야 그래도 비등비등하다고 볼수 있는데 트럼프가 앞서 있다면 조지아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석인데 20개 대의원이 오, 맞네. 걸리는데 0.1%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래요? 트럼프가 0.1% 차이니까요. 막상 뚜껑을 열면 트럼프가 여기로 만약 펜실베이니아를 지면 끝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하더라도 그래요?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 이내로 떨어집니다.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를 다 뺏겼을 경우. 근데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계속 따라붙는 형국인 거군요. 그래서 0.1%까지 좁혔다. 그렇게 분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경합주에서 굉장히 해리스가 앞섰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네. 정말 그건 다 뒤집혔고요. 지금 북쪽에 있는 미시건, 위스콘신. 뭐 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미시건,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이길 거로 보는데 펜실베이니아를 질 경우에는 그두 군데를 이겨도 별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위기네요. 완전히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완전 때는. 위기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벌써 졌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원들도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가면. 네. 공화당에서 벌써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좀 네. 자축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자 했는데 뉴욕 그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라고 여기 섬에 있는 그 부속령이죠. 네. 거기에 쓰레기 섬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6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오, 그걸 공화당에서 한인 그, 인구가 200만인데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참 600만이니까 3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심이 바뀔 경우에는 막, 푸에르토리코 출신 중에 또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표심에는 큰 영향을 없다는 것 그런 관측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막판에 이런 막판의 설화. 변수가 이제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구나.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으로서는 일주일 남았을 때는 가장 큰 변수인 것 자, 같고요. 미국의 나올 수 언론의 있는 건다 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요? 아, 미국 언론의 보도 경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긴다는 쪽에 자꾸만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나요? 경향 추세가? 예, 뉴욕타임스 뭐 이런 좀 친민주당 언론들은 좀 비상이 걸렸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갑자기 글쎄 그동안 말이야.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왔었는데 네.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신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이 어려워지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거기 오너 아닙니까? 네네. 워싱턴 포스트에. 결국은 제프 베조스가 그 사설을 막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시인을 했고요. 네. 뭐 잘된 결정이라고 주장은 자기는 변호를 했지만 네. 대선 일주일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봤을 때는. 줄 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그게 완전히. 아마 베조스가 아마 트럼프가 되면 자기 비즈니스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무슨 우주 산업도 하고 있거든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국방부와 또 나사와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만약 트럼프가 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베조스 입장에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되겠다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밑바닥 여론이 그렇다. 언론에서 딱 감지를 하는 거군요, 실제로. 워싱턴 예, 그러니까 포스트까지도 그렇다는 트럼프가 건. 지금
예전에 2016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힐러리가 선거에까지 3%에서 5% 이겼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작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낙승을 했단 말입니다. 경합주를 거의 다 이겼고요. 예. 그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진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보다도 구글 트렌드가 아마 트럼프의 그 승리를 점쳤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때부터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글쎄 나왔죠. 말이에요. 빅데이터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빅데이터 상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북한군 파병 문제,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과의 전쟁,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파원께서는. 네. 일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은 현 정권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느 정부에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트럼프가 자기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네. 나의 재임 기간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아, 맞죠. 그런 얘기 했어. 네, 바이든 들어와서 지금 다시 전쟁이 터진 거였거든요. 네. 그것도 뭐 지금 뭐 푸틴이랑 거의 트럼프는 친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전쟁을 확실히 막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중동에서도 자기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자기가 되면 다 해결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들어서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중동은 그거보다 훨씬 좀 복잡한 문제죠. 네.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개입을 해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앙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중동은 힘들지만. 지금 북한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선에. 러시아에, 예. 예,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트럼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고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예.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아, 그 대신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해리스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해리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법을 내놓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해리스는 그 그런 해법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예, 지금 아무것도 해결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파병됐다는데, 그냥 네. 성명만 내고 있지, 그걸 해결할 방법 같은 거는 아무런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해리스가 또 이제 마이너스를 받는 거죠. 좀 무능력하다 이런 평가도 미국 시민들이 내리겠군요, 좀. 예, 네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자, 미국 현지에서 혹시 취재하신 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특파원께서요? 별도로? 네. 제가 사실 저 지난주에 그 오바마하고 해리스가 여기 같이 유세로 네.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해리스하고 같이 유세를 한건 처음이고요. 네.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자주에 그렇게 중요한 주기 때문에 네. 거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패스를 받아서 그 앞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 정말 제가 이런 유세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가수가 유명한 락 가수죠. 예.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찬조 연사들이 끝나고 오바마가 연설을 했어요. 예.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해리스를 소개해야 될 주인공이니까, 해리스가. 그렇죠. 해리스가 등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야. 오바마 연설을 듣고. 오바마를 보러 온 거죠. 거의 이제 청중의 한 절반 이상은 흑인 유권자들이었거든요. 정말요. 거의 조지아주 흑인이 많죠, 거기가.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죠. 같은 흑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도 네. 오바마 연설만 듣고 가버리는 겁니다. 흑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도 밀리고 하니까 마지막 연설이니까 가는 건데 대통령 후보 연설을 안 듣고 대통령 유세에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바마 보러 간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 오바마하고 다른 걸 보러 간 거지 해리스 자체 인기가 진짜 너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아니, 않습니까? 많아요. 지금 한국은 엉망이에요, 대통령의. 엉망. 한마디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정말.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의회를 이제 많이 보고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의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청문회 같은 경우, 또뭐 네.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정말 대통령이 손댈 수 없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브 배넌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극우 성향이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4개월 동안. 네. 사유가 단 하나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실형을 살렸습니다. 의회 모독죄로.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왜 그런지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한국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견제할 권한은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밖에.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 그런 청문회의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런 의회 모독자라든지, 국회 모독제라든지, 그리고 네. 특검을 할수 있는 권한들. 대통령이 잘못,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절대 못하죠. 미국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법부의 권한을 다 강화하는 이런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세례는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두방께서는 한국 국내에 계실 때 한국일보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네네. 윤석열 정권 이게 말기적 증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거의 본인들도 포기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뭐 국정이 지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슨 기사가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한국과 외교나 뭐 이런 걸로. 한국 정부를 제가 보니까 권한이 있는 정부로 지금 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미국 언론이 전혀 다루진 않거든요. 김건희 인터뷰하는 게 낫겠네, 차라리. 예를 들면.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도. 지금 북한군 파병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 뉴욕타임스 같은 기사를 보면요. 한국 정부 인사의 코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요? 네. 와, 윤석열이 이렇게 설쳐대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네.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이제 웬만큼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 사례, 뭐, 마리 앙뚜아네트, 뭐, 러시아의 뭐, 라스푸틴, 뭐, 필리핀의 이멜다 다 봤지만, 김건희 같은 사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계에 있는 정치인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국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2 국가가, 글로벌 시대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 정말. 정치학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도 좀 연구 대상, 앞으로 이제 좀 네. 논문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연구 대상, 한국의 이 케이스가 거기에 지금 그 점쟁이가 케이스가 설치되고 정말 말이야. 정말 이게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여기서 봐도. 개인적으로 뭐 점도 볼수 있는 거고 힐링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속이라는 게 한국에 있는 뭐 국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집에 가스라이팅을 해서 대통령 부인을 말이죠. 국정을 운영하고 농단하고 있다는 게 참, 아휴, 얼마나 저 뭐야, 미개 민족으로 보겠어. 아, 미개 민족이 아니라 미개 정치권이라고 보겠어, 진짜. 아유. 내시 레이건 여사도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은 다음에 점성술에 좀 의지를 했다고 아, 합니다. 예, 그래요? 미국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자기의 초월적인 영역에 이제 의지원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국정에 개입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거죠. 망하는 거죠,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뭐 끝으로 정리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정리해 일단, 주셨습니까? 예, 뭐 트럼프가 된다면, 해리스가 된다면 별큰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정말 한국의 외교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질 겁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한국 경제 문제, IRA, 반도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프레셔가, 압력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정말 한국이 외교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한국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예 없어. 좀 그게 걱정입니다. 네. 또 김정은하고 연애 편지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뭐 어떻게 그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그건 정말 식물 정보가 되는 거지, 완전히.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그런 대비가 정말 이게 누가 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윤석열 뭐 그냥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요, 제대로? 힘없는 정부를 인정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그렇죠. 아, 힘 없으면 완전 깔고 너 바이든만 쫓아다녔지? 뭐
아니 무시해버리겠네 완전히. 뭐 한국 정부 힘이 있으면 대접을 해주겠지만 네. 힘이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당선되면은 윤석열 또 이제 미국 가서 만나보려고 또 만나려고 하지 안간힘을 다 쓰겠구만. 가서 형님 해야 아, 되니까. 또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뵀는데 동영상으로 뵀는데 우리 이상현 특파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자, 저도 반가웠습니다. 예, 미국 대선 또 주면서 또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특파원님. 네. 예. 그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